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 조주의 기묘한 모험 5부 황금의 바람의 주인공 조르노 조바나이 스탠드, 골드 익스피리언스가 화살을 선택받아 진화한 스탠드입니다. 능력은 진실이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레퀴엠 조르노는 12피로 선택할 경우 진짜 레퀴엠 모드가 되어서 웬만한 공격이든 전부 무효화시키고 상대방을 즉사시키는 캐릭터로 거듭나는데요. 과연 사이타마와 대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부터 대결할 사이타마는 원펀치 사이타마가 아닌 기술이 여러 개 있는 사이타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결을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사이타마 대 조르노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입니다. 자, 아까 인트로 전에 들었던 설명 들으셨죠? 자,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흥미진진하군요. 사이타마 대 레퀴엠 조르노 12피. 인트로 길어. 자, 과연 아니. 야, 데미지를 죽인 야. 사이타마가 죽질 않네요. 공격을 막기는 막는데. 공격을 무효화시키긴 하는데 말이죠. 진심펀치? 야, 이것도 무효화시키네. 진심펀치도 무효화시키네. 자, 이거 자, 지금 계속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있거든요. 조르노가 역시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이야. 자, 지금 겁나게 때리긴 하는데 말이죠. 지금 저거 자, 공격을 무효화시키긴 하는데 쟤도 데미지가 달질 않네요. 자, 잠시만요. 이 사이타마도 12피가 있던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12피 대 12피. 이 사이타마 12피가 있던가? 모르겠네요. 이거 어느 한쪽이 이기든가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야 이거. 으아니. 이런 미친. 자, 순식간에 레퀴엠 조르노를 때려 눕혀버렸네요. 야, 자, 무다. 자, 현재 12피 사이타마가 지금 압도적으로 떡 바르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무효화 시키고 있고요, 레퀴엠으로.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또. 근데 계속 공격을 반격을 해도 지지가 않아. 죽질 않아. 제가 체력이 무한이라. 보시면은 아까 막타 날릴 때 체력 보세요. 체력 아주 잠깐 이렇게 딱 쫙쫙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오, 뭐야 이거. 오메. 자, 아, 미쳤다. 조졌다. 야, 무슨 아니 무슨 진실을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까지 그냥 다 씹어먹고 그냥 사이타마 12피로 선택하니까 그냥 레퀴엠 조르노도 12피라도 그냥 떡 바르네요. 그냥 애가 도저히 쓰러지질 않아. 사이타마가 사이타마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미친 것 같다 아무래도. 자,
자, 실험 결과 12피로 사이타마가 사이타마 12피로 선택할 경우 아무리 다 막아내는 레퀴엠 조르노라 해도 사이타마를 막을 수가 없었네요. 이것도 야 이거 이러면 또 사이타마의 위상이 너무 높아지는데 허들을 너무 높이는데 이거. 자 어쨌든 이번 승부는 사이타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제 야 레퀴엠 조르노 저거를 계속 쳐맞고 하더니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네. 사이타마 레퀴엠 조르노를 씹어 먹어버리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크.